레전드. 우리의 고향 대전을 한번 갔는데 제2의 고향 청주도 청주편 제대로 한번 구성해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겠나. That's right. 저희가 근데 그 전까지는 한 집에서 16명이나 돈줄내기를 때렸다면은 4대4로 두 번. 와. 4대4로 두 번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기 어디죠? 크리미널 마약 성격 떡볶이. 네. 청주의 용암처럼 불끈불끈 마그마동 마그마동 사장삼아 나와주세요. 크리미널 마약 성격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윤경원이라고 하고요. 아, 마약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요즘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이별날 상기토끼에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청주 내려올 때마다 항상 여기서 들렸었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를 괜찮아버렸어요. 와 진짜 많이야. 네. 와, 본인이 네. 그렇게 푹 빠져버린 이배달이 네. 다른 떡볶이 집과의 다른 점이 차별점이 뭐예요? 아, 일단 저희가 메인으로는 일단 삼겹떡볶이가 있죠. 대패보다는 조금 두껍고 불맛을 또 입혀서 깻잎이랑 또 조화가 아주 야무집니다. 이야 네. 이러니까 맨날 먹지. 나 개인적으로 깻잎 들어간 떡볶이 호!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게 이 가게 뭐냐면은 통장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꿈을 자랑하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야? 외시아동들도 와서 드실 수 있게 샵찬님 마련해! 색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 지점, 이배달 전 지점 팬분들한테 당면 추가. 오! 와! 네, 유통상에 남기시면 네. 음료 또는 당면 추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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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컷! 자, 반갑습니다. 수저 떡볶이하고 처먹었습니다. 영화 배우 겸 감독 승현우입니다. 주성치랑 무라니시 같은 역할이죠. 또 가위가위보에서 A팀, B팀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럼 여기 팀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들어보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이사로 이사팀을 나누세요? 아, 쌍마 2! 이런 뻗쳐라. 햄버거 같은 거 몇 개 주세요? 대리 먹어 먹었을 때는 6개까지. 어! 그 대리 6개 굉장한 건가? 햇반 3개 드세요. 어?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떡볶이 나는 못 먹습니다. 옆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니가 먹어. 국찜 그 한 판. 오! 떡볶이 최대로 먹어본 적 있어요? 떡볶이는 안 좋아해서. 아 근데 남자들이 좀 떡볶이 약해. 걸스캔도 떡볶이야. 진짜 해줘야 돼 오늘. 자 다음 자기 소개랑 라면 몇 개 먹냐? 아 라면이요? 한 아, 진짜? 이 팀 핵급 액션. 핵! 내가 맞춰보겠다. 너 품체볼까? 운도 XXX 했어. 많이 먹겠네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어? 그러면 그냥 평소에 그냥 한두 개? 간단하게? 어? 잠깐만 연기가 왜 이렇게 좋아 얘? 이거 슈퍼코브야 뭐야? 어? 느껴진다. 너 떡볶이 좀 신다 맞지? 많이 먹어요. 오! 걸스캐도 떡볶이! 둘이서 옆밥 나눠 먹으면 거의 대체가 근데 좀 불편하네. 모든 떡볶이의 기준이 엽떡으로 가는 것 같은데. 떡볶이 기준은 이제 이배달이야. 이배달. 짜장면 같은 거 혹시 몇 그릇 드세요? 한두 그릇이요. 한두? 오늘 왜 이렇게 노말 맞아. 트레이너 겸해서 이제 비키니 선수 뛰고 있어서요. 운동 엄청 한다는 거네? 그럼 많이 먹을 텐데. 고기 3kg. 고기 3kg. 고기 3kg! 맥주 한 잔을 씹어먹는다! 비키니 대회 나가시다가요? 이번에는 불렀어요? 작년에 나가고 있어요? 아, 네. 사진 공유 부탁드립니다. 액션! 역시 전체 감독. 아니 프로필 모으고. 그럼 우리들 한번 팀을 재워보자. 나도 마음을 정했어. 바위바위뽀! 빠빠빠! 나 이 팀이야! 대열이 깍둑 속에 해주기 전에 말 먹어도 나겠나? 이거는 메가 아니다. 여기 삼겹살 식구 확장기다. 그럼 양아리에 뻗고 떡볶이 뿌듯구나. 깻말이 여기다 넣어서 니 똥구에 바로 빡빡빡 싸면서 먹어. 즐거워 죽겠네. 나머지 들러리들이 떡은 다 먹어. 고기만 해. 들러리 제가 대충 계산했거든요. 네. 10만원도 안 나와. 오늘 엄마 안 나오면 돈줄내기 최초로 포장해 가. 주먹밥 여기 왜 6.25 스타일로 나오냐. 아 미치겠네 진짜 여기. 낙동강 가서는 느낌으로 이렇게 주먹밥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한테 욕할 뻔했다. 군대 어디 나왔나? 저 아직 안 왔어요.
자기만의 유승준. 오늘도 떡볶이부터 유승준까지 오늘 수입 맛있다. 지금부터 타임워치 시작했다. 자 준비해줘. 준비 시작. 시작해라. 식사해라. 엄마 떡볶이 못 먹으러 와. 자 달라란 4인 가족 떡볶이 먹는 시 액션. 액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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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오 좋아. 우리 부대는 너 현재 포르노 감독이잖아. 좀 섹시하게 먹어봐. 토마토 4분도 먹어. 아이씨. 로제에다가 삼겹살 2개랑 깻잎 네. 5개 주세요. 깻잎 5개. 아 우리는 깡군신이나 전략으로 간다. 쑥마늘 처먹듯이 깻잎만 처먹는다. 깻잎이 다 올라가서 따로 담아줄게. 와. 야 이럴 거면 야채까지 파는 거지. 이게 떡볶이도 파는 거냐? 어? 야 근데 얘네들은 떡볶이 하나도 못 끝냈다. 완전 냉면진 소리야. 얘들아 짜잔한 거 숨기지 마. 내가 먹을게. 알지? 오늘 전략이네. 야! 먹고 싶다고? 왜 드시고 싶은 걸 네가 뺏어가. 원래도 그냥 난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애들. 야태 감독이라 그래. 아니 저기 삼겹살 3개 추가. 3개 추가요? 어 삼겹살 요정. 삼겹살 좀 봐줘라. 우리 애들 삼겹살 잘 못 먹는다. 야 근데 주먹밥을 손을 못 대. 아니 우리 천천히 먹는 거. 아 그래? 아니 나 잘 몰라. 오늘은 너도 적극적으로 먹어야 돼. 어 왜 그러지? 아이씨 뭔 소리야. 로제 빨리 액션! 로제 빨리 액션! 우리 미미미도 입시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어? 미미미도 너 배불러? 거의 끝난 거 같아. 야 뭐라는 거야! 야 이 션 떡볶이나! 양태기 많아지 집어먹어라! 어때? 더 먹을 수 있어요? 더 시켜도 돼? 먹어 오 ㅅ 진짜 놀라웠네. 일반에 500ml이랑 고기 두 개 추가하자. 고기를 더? 야 삐끼니 그만 먹어! 마약도 고기 그만 먹어! 고기 3개 추가. 와 씨. 사장님 쌈장 있나요? 저희 마약 삼겹 떡볶이 B세트로 하나 주세요. 어딜 가든 세트로 아 500마리 이런 거 나를 시켜. 아니 너무 싸. 전략이네. 야 우리 지금 3개를 시켰거든? 10만 원 안 넘어. 형이야 우리 10만 원 안 넘어. 진짜 열심히 먹어야 돼. 아니 자 연출! 또 들어가! 들어가! 미미미도 더 해줘! 더 해줘! 웃어! 좋아 좋아! 미안. 몇 프로 짰어요? 몇 프로? 60. 아 잠깐만 진짜 큰일 났어. 잠깐만 몇 퍼 쳤다. 진짜 몇 퍼 쳤어요? 반 정도. 50? 어, 미미미는 그냥 겸손한 거였잖아. 역시 미미미네. 진짜 몇 퍼 쳤어? 10? 2, 30?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 친구가 잠깐만 이 친구가 있었는데? 무슨 운동? 태권도? 초등학교 때 태권도. 엄마가 보낸 거잖아. 그 보통 해요. 그 노란 색깔 버스 올 때마다 타가지고 가서 맞죠? 그거 맞죠? 그게 아니 안 타? 지금까지 하체는지 이금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어텐션! 우리 전후 코타치가 사랑했다. 태극기가 거꾸로 달렸는데. 어떤 진짜로? 누가 붙였어요? 아, 아니 고깃집을 가세요. 야 여기가 삼겹살집이잖아. 여기가 불통 생수인잖아 이 새끼들아. 너희들 추가 주문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먹어도 기적이야. 이거 먹어도 포상 입어줄게. 하겠다.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남기잖아? 한 15,000원은 빼야 돼 지금. 와 저기랑 진짜 차이가 심해 우리. 아 전혀 안 나. 아니야! 내가 누나끼들이 어떻게 해! 4시 와서 1인당 만원도 아니고 한 7천원, 8천원 꼴에 한 끼를 배부르게 먹는 것이 많지가 않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그렇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스트 오더 가자.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라스트 오더 가자. 깻잎껍질이 만들었어 얘. 여기서 왜 김치를 다 먹으셔? 와. 어린놈네 깻잎을 다 먹는 남자가 있다? 맞아 한 발씩 까먹는 거 같지. 할 수 있어. 예! 정리요! 이게 우리 거야 우리 거. 니네 거야 니네 거. 우리 거야? 지금 그냥 바로 말할게요. 네. 마약 삼겹 떡볶이 하나. 아이씨 이거 봤자 이유도 없어. 자 총합계 12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아 근데 떡볶이 집에서 10만 원 집어먹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희는 얼마냐면은 저희가 씨 억텐도 안 돼. 야, 억텐도 안 된다. 너무 저희 총합계 형주팀!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 이러잖아. 만 원이면 떡볶이 하나네. 그러니까 만 원이면 여기서 사이드 해내기 그러니까 젤라 여기. 자 그러면 제가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 제가 살게요.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거 파스타 먹으러 봐. 형팀 이겼고 2차전은 과연 누가 이길지 2차전 다 파스타팀으로 가시죠! 아 진짜 힘들어.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똑같은 동네예요. 용암동의 다락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파스타랑 필라프 리조또 등등 이제 양식 하는 곳인데 사장님 정선! 이 소녀가 사장이라는데? 29살 송유림이라고 합니다. 다락만의 특별한 뭐 레시피나 차별점이 있을까요? 20대 분들이 데이트하러 오시기 좋은 곳이에요. 스파게티 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쪽 뽀뽀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 네. 아무것도 해도 돼요? 네. 저희도 해도 돼요 오늘? 네. 청주 시저떡 버섯을 이제 데이트할 때 무조건 얘기 와라. 책임지고 매출 3배, 4배 아니잖아요! 빨갑절 이상 난 불가능해. 필때가 개들이! 평소에 식사 좀 많이 치나? 저 라면 두 봉지. 어? 세 봉지 전성기 시절 라면 4봉지 현재 라면 2봉지 아 햄버거 2개 먹습니다. 어? 대리 2개 치고 지금 아 맞다! 삼겹살은 1kg 정도. 대리복은 한 5-6개. 오 오케이 됐어. 에이스 하나 있어. 여기가 에이스. 나머지 셋이 이제 입 닦아줘. 잘 먹네. 서포트 나해. 야 너 얼마나 먹어? 저요? 곱창 8인분 먹었어. 오! 저희 엄마랑 같이 먹어. 그렇게 햄버거 3개 정도 먹으시어요. 대리도 3개야? 설마?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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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4인분에 밥 4공기 초밥 30접시 이상. 오! 야 이거 밸런스 맞아? 아빠 이거 너무 멜붕이다. 너무 멜붕이야. 맨 대학 시절 묵집발을 전공했단 사실 안 내면 지가 가야 또? 아씨 잠깐만 빠빠띠! 와! 묵묵찌? 와! 찌찌묵! 찌찌묵! 베이크 피트입니다. 여기! 자 형주 이현승 액션! 오늘 영화 감독 컨셉이에요. 정확히는 성인 영화. 네, MIB 감독님. 시켜보겠어. 어? 어? 이거 뭐야? 왜 웃어? 지금 왜 이렇게 웃어? 역시. 혹시 세계 나왔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들 먹는 게 따라 내가 천사가 되었을 때 그 나쁜 악마 X 됐을 때. 준비 시작! 시작! 라구 파스타 하나랑 케이준 치킨 필라프 하나 추가. 자몽에이드도 하나 추가해주세요. 역시나 네 거지? 내 거지. 너 순간 자몽에이드 눈빛 뭐야? 내가 직접 달려준다 파크에이드. 또 한번 맛보겠습니다. 약간 그 건축관계론처럼 달달한 연애물. 달달한 연애물. 토마토 향이 지나가면서 중간에 간 고기에서 향이 확 올라오는데 그게 싹 깼다고 생각해. 그게 진짜 배드신이네. 정사. 정사야? 케이준 치킨 필라프 하나랑 소고기 필라프 하나랑 치킨 크림 리조또 하나. 야 맛있겠어. 내가 말했지? 김치가 있어야 된다고?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너 약속해. 김치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볶은 김치는 안 돼요. 잘 고배야. 야 너 좀 어디가? 야 너 어디가?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런 하는 것도 한 번 정도 나올 때 되지 않나? 저 사실 그만 먹고 싶지. 죽지 않나? 썰은 배추 김치. 그래 그래. 잘해. 근데 좀 김치 김치. 우리가 여기 김치 어때? 얘네 아빠가 비비고 이사님이라서 그냥 맨날 들고 다니는 거래. 아 네가 사왔지 아까 뽑아서 갔어. 아 내가 왜 사놨어 이거를? 아 진짜 이거는 반칙이다. 자. 왜? 어? 떡국을 얼마나 먹었는데? 우리 팀 팀명 MG버스 MG버스 MG버스다 죽여버려! 얼마나 샀어? 한 90%. 어? 너 지금 뭐 쳐다보는 거야 이 새끼. 어딜 봐! 어딜 봐! 보지 마 여기! 어딜 보는 거야 정면을 응시! 아 여기 이제 메뉴 끝났어요. 여기 메뉴 끝났습니다. 면을 좀 먹어주세요. 아빠나 너 그럼 밥 올 때 너 밥을 들어. 와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랑 다르게 껌 씹듯이 밥을. 아니 얘도 이빨 부었어. 중간증거 한번 때리는 거 어떠냐? 때려. 자, 저희 영수증 한번 주시죠. 이번엔 이거 어때?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은 상대방 영수증 한번 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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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위바위보. 어? 빨리 시켜. 빨리 시키라고. 야 잘하고 있어 우리. 빨리 시키라고. 자몽에이드 다섯 개. 너 혹시 자몽에 김치 넣어줘야 돼? 자 우리 이제 추가 주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오는 것까지 다 끝내는 걸로 할게요. 지금부터 지옥지 시작한다. 스카핀드. 저는 스카핀드. 말 X하게 안 듣는 MG 액션 컷! 야! 야! 자, 김선우부터 말해. 앞쪽부터 말씀드릴게요. 14,500원이야, 14,500원. 14,500원? 아, 2만원 빼서. 2만원 빼면은 바뀌죠. 야, 2만원 빼면 앞자리가 바뀌네. 땡기네! 194,500원입니다. 아, 많이 됐어요. MG버스 친구들, 형수팀. 아, 그래도 마지막엔 좀 예뻤던 게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자몽에이드 두 개 먹더라고. 마지막은 괜찮았어? 네. 맞아. 총 금액은? 22만 6천 원! 22만 6천 원! 아, 딱 미친 거였어! 엠지버스 형수팀 승! 쉬었다 뻑도 없대 버스입니다. 너희들 많이 먹은 거 옆에서 봐서 봐줬습니다. 원래 이런 줄 안 먹으면 막기 주민들 목이 뿌렸지 하려 했습니다. 제가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청주! 아, 형주팀이 승리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박수! 다음에는 또 어느 지역에 가서 구독자의 가게가 좋은 줄을 낼지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 자, 잘 먹었습니다! 핫 챌린지!